애들 학교 끝났어요? 아, 예. 지금 학원에 데려다주는 길이에요. 저녁에도 바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성숙 씨가 좀... 아이고, 걱정 마세요. 학원 끝나면 집에 데려다주고 하 선생님 퇴근하면 나도 퇴근할게요. 예, 염려 마세요. 너는 이제 밥값은 해왔죠. 예. 니들 배 안 고파? 아줌마랑 뭐 좀 먹고 학원 갈까? 네. 배 안 고파요. 진짜 테러 당했어요 지금. 박스 치고 어디? 아, 지금 박스 치고 지금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. 올림되잖아. 이거 안 올려. 아니야, 봐봐, 지켜봐. 아우, 이런 진짜 안 된다니까요, 진짜. 진짜. 아. 안 되게 뭐가 안 돼, 임마. 봐봐. 해봐, 해봐, 해봐. 딱 클릭했지. 해봐. 어, 옆으로 예. 싹 비키면 안 되죠. 안 되네. 예. 왜 안 되지? 그러니까요. 오. 진짜. 아니 이게 왜 안 돼? 난 편 말고 이니까. 저 진짜. 부장님 그게. 아침에 이게 올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사이트 바로 지금 삭제해버리려고 했는데요. 부장님이 지금 오신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부장님 아 죽겠네. 우리 셋 다 잘리는 거예요? 왜 셋이냐? 컴퓨터 앞에 네가 앉아 있었는데 하 부장님 들어오실 때 형이 앉아 있었어요. 내가? 내가 앉아 있었나? 나는 구경만 했다. 어 그러길래 왜 일어났어 이 무식한 새끼야. 이렇잖아요. 형이 앉아놓고 왜 나한테 그래요 진짜. 아줌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공부 잘하고 나와. 들어가 봐. 늦었어. 우리 안 기다리셔도 돼요. 왜? 집까지 걸어가면 되거든요.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다. 우리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. 이거 우리 엄마 차예요. 어머 그래 이거 네 엄마 차요. 네 우리 엄마 차예요. 아 이제 그 자리가 탐이 나서 나하고 경쟁하기 싫으면 날 여기로 데려오지 않았으면 됐잖아.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지. 그 우리 회장님 본부장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 자꾸만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기웃거리는 거야. 그래서 어쩌겠어. 그 자리를 데려다가 나하고 비교를 하시게 하는 수밖에. 야 신중호 너 아직도 나한테 앙심 품고 있는 거지? 앙심은 그렇다고 이따위 치사한 방법을 쓰냐? 남의 옆에 나 바람났다고 인터넷에 흘리는 것도 모자라서 에라이 화낼 거 없어. 다 너한테 배운 수법이니까. 뭐야?
내가 왜 전처하고 이혼을 했냐고. 그 네가 시침이 딱 대고 물어보는데 내 속에서 똥물이 목구멍까지 치솟더라. 그건 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 했잖아. 너밖에 없어 인마. 하동원, 내 자리 탐낼 만한 놈은. 내가 스카우트 제의했을 때 너 속으로 뜨끔했지.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네가 한 짓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거금을 들이대니까 네가 교만해서 당하는 거야. 속으로 그랬겠지. 오냐, 네 놈이 날 죽이려고 데려가겠다고 그러는구나. 그러나 두고 봐라, 이번에도 신중은 네 놈이 죽지. 아니냐? 너 사표 못 써. 내 밑에 있어야지. 그 돈을 다 토해낼 거냐? 내 밑에 있어. 그 주식만큼은 네가 나보다 한 수위니까 그 상부상조하면서 같이 살자 이거야. 그래야 또 네가 나 뒤통수 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거고. 응?